마켓스핀이고요.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뭐 이렇다 할 만한 반등세는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지난 주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짙게 깔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오후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시장 모두 다 미 증시의 이 상승 마감으로 인해 가지고 강세 출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는 갭 상승의 음봉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의 양봉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장에는 시작과 동시에 이 거래소의 대표적인 종목들 이 지수 상승에 이끄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강세 출발로 인해 가지고 자 코스피는 5일선 상단 자 2,868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외국인들의 이 현물 매도로 인해 가지고 자 오후장까지 지금 현재 안정을 좀 찾았지만은 오늘 자 -0.13으로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반대로 오늘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외국인들의 이 투심, 다시 말해서 저번 주 금요일장도 개파락이 양봉,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의 530억 매수가 현재 들어옴으로써 21선에 안착하는 캔들이 오히려 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뭐 시장을 보시면 분들은 대부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러셀 2000이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대형주에서 이제는 중소형주로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오늘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트럼프 관련돼 있는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섹터, 업종분들의 오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잠깐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개파락 양봉에 외국인들은 현물로 약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과 함께 SK하이닉스는 약간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한 이 2차 전지 쪽은 이 트럼프의 악재 소식과 함께 트럼프의 좀 이제 반대되는 이 쪽이죠. 좀 악재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는 약세 그리고 자동차 약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장중에는 2%대까지 밀리다가 그래도 밑에 꼬리를 달고 있고 자 반대로 이 외국인의 투심은 오늘은 바이오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테오젠과 HLB뿐만 아니라 중소형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첫째 날입니다. 예, 첫 단추를 어떻게 꿰야 될지 잠시 후에 이 테마 전체적인 보면서 종목 하나하나 둘씩 자, 여러분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델리스핀의 고스란히 답힌 이 영역을 보면 실적 테마에서는 1등 방산, 2등 K전력, 그리고 장기 테마는 1등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단기 테마 1등 STO, 2등 블록체인, 그리고 업종상의 건설 조선.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테마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금리 인하 섹터 딱 이렇게밖에 안 잡히는 것 같단 말이죠. 어떤 걸 먼저 좀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증시 전광판을 지금 보시던 것처럼 지금 말 그대로 이 트럼프 관련돼 있는 관련주 그리고 관련 섹터 앞으로의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침의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조선 오늘 상위에는 잡히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이 잡혔다가 좀 밑으로 내려갔지만 조선 종목들에게 먼저 후한 점수를 좀 먼저 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움직이는 대부분은 단기성 테마의 종목들이 꽤 많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국방부 장관으로 크리스토퍼 밀러의 이 지금 제일 유력하죠. 자 그분은 얼마 전에 이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모 12척 중에서 최소 10척까지는 운행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좀 이 정상적인 운행은 가능한데 전쟁이 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 급소, 급감 뭐 여러 가지의 이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좀 약하다. 다시 말해서 MRO도 약하고 근조 여러 가지의 이 주지 보수 전체적으로 지금 해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만약에 대한민국의 조선 업종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는 큰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첫 번째로 STX 중공업을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 조금 전에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자, 현대그룹의 이 기대 편입에 기대감이 있지만 조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났죠.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이 나다 보니까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은 약간에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종가 기준에서 21선만 살아 있다면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더 추세 우상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왔고 앞으로의 이 수익성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에 후한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STX 중공업은 오늘 음봉이 나고 양 매도가 나고 있지만 내일부터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제는 하나 오션을 이제 또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자, 이 하나 오션은 자, 이 말 그대로 미 선박 건조 시장을 진출하고 추가 M&A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MRO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이 건조 실증 능력이 제로까지 내려온 상태에서는 자, 미국에 진출한 먼저 진출해서 이 기반을 닦아놓고 지금 수주 기대감까지 앞서서 나오고 있는 하나 오션이 특히나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자, 우상향 패턴에 이 잠깐 밀려나 있지만 자, 21선에 이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저가 매수가 이 HD 한국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보다도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있는 하나오션이 자, 오늘 두 번째로 조선에 꼭 봐야 되는 종목 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긍정적이네요. 이제 때가 네. 왔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하나오션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STX중공업은 추세 우상향 가능 네. 네, 이렇게 또 차트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살펴볼 오후장 핫할 테마는 뭔가요? 드디어 네. 이제는 금리 인하의 이 시그널이 시작되었었죠. 이제 나침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건설주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건설주의 첫 번째 종목인데요. 자, 오늘 강한 수급을 통해 가지고 전고점의 매물을 먹고 있습니다. 자, 오랜 동안 이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GS건설은 좀 안 좋은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자, 금단 신도시에 자, 순살 아파트 뭐 5명을 딛고 있는데 그걸 관련돼 있어 가지고 해외 이제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동 이어의 동남아 유럽 해외 수주 확대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뻗어가는 GS건설의 이 영업 이익이 앞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외국계 기관 모두 다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박스권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종가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접근해도 이제 무관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전 하면 현실적으로 현대건설 빼놓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원전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테마성의 이 성격을 많이 끼다 보니까 단기적 트레이딩, 단기적 급등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만 우리가 좀 관심이 있었지 현대건설은 지금까지 좀 소외받았다. 그리고 아예 관심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3년 차트를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년 우하향의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이제 이 체코 원전을 만약에 수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건설 부분에서는 현대건설이 단연 이제 이 준비를 이제 이 수주를 받고 수익성 개선에 이제 앞장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전과 해외 사업 등 다양한 모멘텀을 들고 있는 현대건설은 지금 현재 자리는 이제는 이제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분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건설이 그동안 이 주주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리비리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 그리고 해외 사업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재차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 길목에 왔는지 좀 따져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까지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자, 이제 네. 마지막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자, 그래도 네. 지금은 제일 중심에 있는 테마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테마를 봐야 네, 되나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제일 먼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휴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에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가 아침 일찍 급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 강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단기 테마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은 현재 이 테마 중에서도 유일하게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SG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 자, 은근슬쩍 우리는 캔들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점에서의 양양양양 양봉이 지금 현재 5개, 6개가 저점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 꼭 트럼프 피살이 오히려 더 이 트리거를 작용하고 있고 특히나 우상향 패턴이 나올 찰나에 오히려 더 명분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늘 상승률이 가속화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29%인데 오늘 상한가 마감까지도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특히나 이 아스콘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지역의 아스콘 점유율 1위다 보니까 건설 관련돼 있는 이슈도 같이 묻혀 있다 보니까 양수 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지 말고요. 내일 은봉 공략 밑에 꼬리가 잡혔을 때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보라는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HD 현대 건설 기계인데요. HD 현대 건설 기계는 예전에 우크라이나의 우리나라에 이 방문했을 때 여러 이 장차관급들의 이 HD 현대 건설 기계의 본사에 가셔가지고 오늘 이 탐방을 좀 하고 관련된 기계도 한번 조작 만져보고 이렇게 시연도 좀 해봤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건설 관련 이 테마를 묶여 있는데 특히나 그런 이슈를 묶여 있다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이 급락을 막고 오늘 전고점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키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전고점에 지금 5만 9천 원 자리 한 자리만 만에 뛰어넘게 되면 이제는 박스권 다시 한번 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뿐만 아니라 이틀, 3일 정도 은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추세 우상향의 패턴까지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 분할 매수의 의견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종가에 꼭 여러분들 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게 단기 테마 지금 1등 섹터로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종목 SG와 현대건설기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오후장 핫한 테마 세 가지 만나봤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